잉여맨 로블록스. 자, 이번에 여러분들 키미님 이분이 구독자분인데요, 이분이 직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저희가 키미님과 만났습니다. 자, 키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구경 너무 기대됩니다. 바로 들어가죠. 할로윈 특전. 할로윈 때 만드신 맵인가봐요. 어, 스토리 탈출 맵인가봐. 어? 자, 누가 읽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멋있게 읽어주세요. 멋있게요? 산속에 있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멘션. 하지만 그곳에서 잇따라 사람들이 실종되고 그 멘션은 유령이 나오는 멘션으로 소문이 퍼지게 된다. 당연하게도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없다. 다만 그 멘션 깊숙한 곳에 유령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었을 뿐. 오, 공포 탈출 맵인가 봐요. 유령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 어, 뭐야? 뭐죠? 오, 이 완전 비밀 공간 같은 게 있어. 오. 우와. 잉여맨. 야, 이걸 2주 동안 지으셨다고? 정말 대단한데? 레전드다. 레전드다. 오, 뭐야? 이게 동굴로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우와, 동굴인가 봐. 우와. 우와. 오, 우와. 뭐야? 뭐죠? 동굴 안에? 내가 밝히지 못한 맨션의 비밀을 꼭 밝혀주게. 오, 이거 이 아래 뭐야? 이 추침 눌러봐. 뭐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앞에 쓰러졌어. 김야가. 뭐? 아, 김야가 이거. 아, 이거 김야가 읽어야겠는데? 야, 김야 네가 읽어봐. 내가 밝히지 못한 맨션의 비밀을 꼭 밝혀줄게. 아이고, 그렇구나. 여기에 맨션에 비밀이 있나봐. 유령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 있다는데요. 저 맵을 엄청 잘 지었어요. 진짜 와, 대단한데 이거 좀? 어, 이쪽 넘어올까요? 어? 여기 뭐야? 아, 잉여맨 무덤이 있어? 어? 아이고, 세계 그렇게 멤버들한테 돈을 안 쓰다니. 아이고, 멤버들 라면 먹을 때 자기는 혼자 갈비 먹더니. 아이고, 벌 받았네. 벌 받았어. 들어가 볼까? 오, 문이야. 와, 이거 봐봐. 문 살짝 열린 거.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우와, 뭐야? 어, 뭐야? 자, 들어가 보세요. 한 푼 줍쇼. 여기다 돈 좀 넣어 줍시다. 돈 좀. 자, 50원을 넣어주고요. 감사합니다. 지불하고. 어, 여기 맨션인가 봐. 약간 호텔 같은 느낌의. 뭐야? 이게 되게 좋은 방 있는데? 뭐죠? 누군가의 일기가 있어요? 최근 연속적으로 이 맨션에서 사람들이 실종되었다. 내가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오늘 하루 묵으면서 이 맨션을 조사한다. 아, 내가 형사인가 봐. 경찰 같은 건가 봐. 아, 이게 평화롭게 잘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 사람들이 없어져도 내 잠은 못 말린단 말이야. 넌 진짜 못 말린다니까. 어, 오, 뭐야, 이거 어디야? 어? 룸 2. 저 보자, 누군가 일기 2가 있어. 겉보기엔 너무나도 평범한 맨션이다. 그런데 오늘 밤에 맨션을 둘러보니 저녁까지만 해도 있었던 옆방 투숙객이 사라져 있었다. 저기 TV 봐, 엄청 커. 지금 TV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사라졌다고. 그치만 너무 잘 만들었다고. 건축물을 보라고. 와, 창문 봐. 와, 진짜 멋있다. 저 여기 살고 싶다. 잘 만들었다. 자, 그리고 또 따라가면 어딨죠? 오, 판매점인가봐요. 자, 가게 주인의 메모장. 더 이상 주인의 일을 돕는 건 못해먹겠어. 그 가시 의자는 끔찍했다고. 이번에 통구이라고 했나? 오늘 일은 그만둬야겠군. 통구이? 가시 의자? 가시 의자? 뭐야? 모르겠어. 주인의 일에 도우면 가시 의자, 그러니까 통구이 막 이런 거. 멘션의 집주인이 좀 이상한가 봐요. 구독. 2층 올라가 봅시다. 와, 맵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와. 우와. 와, 이거 이게 샹들리에 봐. 이거 조명 봐봐. 룸. 우와. 어, 약간 여기 뭐죠? 멘션 주인 녀석 망할 각오를 했는지 차례차례 모든 방의 투숙객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다. 곧 내 차례일 텐데.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 무서운데요? 룸 4. 뭐죠? 오, 여기는 막 책장이 엎어져 있어요. 완전 난장판이 됐어.
시간이 없다. 맨션 주인이 나의 마지막 재물이라고 말했다. 대체 그 녀석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가 쫓아. 와, 네 얼굴 더 무서워. 재물이래, 재물. 재물. 자, 이 수리보다 무서운 건 김리아 얼굴이었어. 오, 이게 어디죠? 이거 어디 가는 거죠? 어? 경치 좋은 테라스인가 본데요. 어, 이거 뭐가 있어요? 단서가? 맨션 주인 방은 평소에 굳게 닫혀있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안에서 삐삐삐삐삐삐삐. 어,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들어가 볼까? 오? 이게 뭐야? 금고랑 소화기랑 별거 없는데요? 어, 근데 이 안에 맨션... 어? 이 안에 공간이 있어. 어, 이거 뭐야? 조심해. 귀신보다 더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야! 왜? 사람이 누워봐. 어.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거? 아, 맨션 주인이 사람을 어떻게 했나봐요. 여기 감옥도 있고 헬프라고 써져 있고 침대에 막 피가 흘리고 있고요. 뭐 사람들을 가뒀나봐요 여기다가. 아니, 이 와중에 나는 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이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나 봐.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 안에 고문 의자가 있나 봐. 그리고 여긴 뭐지? 헉! 와! 이거 봐봐! 눈이 있어! 사람을 여기다 어떻게 했나 봐.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와! 고문 나하고 있어! 공포영화 같아요, 공포영화. 저 앉아봐. 앉아보세요. 제가 사진 한 번. 싫어요. 김리아 니가 앉아. 사진 한번 찍어줄게. 좀 느껴. 어때? 뜨끔뜨끔이라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일어나봐. 고문에다가 하는데 어떻게 뜨끔뜨끔해.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나도 해볼게. 어. 아, 시원하군. 아, 안마 의자. 이렇게 안마 의자였고요. 이쪽 방 가봤어요? 이쪽 방 안 들어가 봤는데. 뭐야? 인간 고기실험.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녀석이 내 신기를 건드려서 구워보았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그분은 간식으로 딱이야. 가시의자 실험. 가시의자에 앉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다 곧 사망하였다. 내와 누나를 보관해 두도록 한다. 절단 기계 실험. 그분이 먹기 좋게 몸통을 절단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분께서 부활하신다. 인간 함계 실험. 사람을 가두고 방치해둔다. 그는 굶어 죽게 될까? 옆에 있는 박쥐를 사용하게 될까? 와, 여기서 인간 실험을 했나봐.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소름, 소름. 야, 이거 뭐야? 재단, 재단. 사이코패스였네. 종교를 믿는 사이코패스였던 거야. 난 무서워, 난 도망갈래. 사람을 이렇게 받치고. 무섭다. 어떻게 만들었지?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입양하소요 집구경을 하러 왔는데 이거는 진짜 건축이 아니고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게임 같아. 와, 이거 너무 징그럽다. 대단해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키미님 너무 잘 봤습니다. 놀랍네요. 자, 어쨌든 오늘 키미님이 만드신 맵 구경을 해보았는데요. 야, 진짜 너무 잔인하다, 그치? 입양하소에서 본 집 중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